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 장벽의 프로토타입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 세워진 장벽은 모두 8개로 높이는 약 30피트에 달합니다. 장벽 시제품 중 4개는 강화 콘크리트로 제작됐고 다른 4개는 강철과 콘크리트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에 뾰족한 쇠목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은 당초 제시된 기준보다 2배나 높은 장벽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도저히 넘어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이를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입니다. The sheer size of them would be a challenge to get up and over, especially in any type of time or fast period of time. Some of these that we can see through would give us the ability to see what's happening on the south side. 이민세관 국경단속국은 프로토타입이 모두 완성되는 이달 말 정밀 평가를 거쳐 최종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